갔다 왔다. 받아봐. 안녕하세요, 모코입니다. 코만더 파크 실내 킬하우스에서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코만더 파크 킬하우스는 코만더 파크 내에 지어져 있는 실내 CQB 필드이며 교전 중 다양한 변수가 있게 내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. 또한 단순 게임뿐만 아니라 타격이나 CQB 트레이닝도 가능한 시설입니다. 필드 자체가 다양한 격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팀. 코너에서나 룸에 진입할 때 매우 경계하면서 진입해야 했습니다. 아, 저 자리가 안 보이네. 필드 내에 많은 분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분들 또한 게임에서 승패를 가르는 다양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. 디바 저 맞아. 거기서 보고 있어 그냥. 저. 게임에서 전사를 할 시 보이는 것과 같이 전사 위치에 놓이게 하는데 이는 실내 필드 특성상 전사 후에도 게임 중 2차 피탄의 위험에 따른 안전에 의한 룰입니다. 헤드. 와, 안 보여. 구강 몸. 보이세요? 잠시만. 이쪽은 어떻게 해요? 이쪽 가능해? 좀 더 할게. 보스 형 잘해. 봤는데 아, 나 알고 있었는데. 아. 온쪽 갑시다, 온쪽. 열렸어. 체인지맨. 아, 케이스 왜 안 나오냐? 스타. 봤어? 아, 전사! 닫아봐. 겨, 한 명! 저도. I'm coming for you! 아, 잠시만. 아, 무슨 나무네? 쏘리. 헷.
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. 맞아요. 와. 이번 라운드는 개인전으로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. 저는 사람들이 잘 안 쏘는 곳에 숨어 볼 예정입니다. 다시 다음 라운드는 일반 선멸전으로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. 가운데 가운데 사무실 사무실. 예. 찾았어 가운데 찾았어. 오케이. 예, 나는 잔 잔해 잔해 잔해. 오케이. 안 죽은 거네. 예. 아군에 의한 오사로 전사였습니다. 확실히 실내라 그런지 피하 식별 및 긴장감 때문에. 팀킬이 자주 일어났습니다. 모르겠다, 씨발. 또 팀킬을 당하여 전사했습니다. 코마드파크 실내 킬라우스의 후기로는 잘 짜여진 CQB 필드였습니다. 단순히 좁고 건폐물이 배치된 그런 필드가 아니라 어디에서 교전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고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지 고민 후에 완성된 필드라 생각되었습니다. 또한 다양한 구조물로 인하여 단순 게임뿐만 아니라 각가지는 트레이닝에도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. 지금까지 모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